싸우는 도중에도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식자인 아크샨을 이길 방법을 알아냈죠. 아크샨을 플레이하는 100명 중에서 58,000명은 1립대 앞으로 난리치러 나오는데 그냥 탈진 걸고 준내 패는 겁니다. 잡았는데? 야, 이거 바로 얼굴 보자마자 갈고리 잡는 거는, 이 친구는 그냥 갈고리로 들어와줘서 킬각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큐 찍고 앞으로 견제하러 왔다고 해도 탈진 걸고 접근하면 최소 플래시는 빠집니다. 만약 상황이 애매해진다고 해도 근거리든 원거리 특성상 원거리 챔피언의 체력이 없다면 요네 킬각이나 정글러 의식으로 인해서 견제가 좀 약해지죠. 이렇게 1킬을 먹고 나면 라인전이 좀 수월해지는데 지금부터는 팀 터져서 졌습니다. 이번 판은 흔하지 않은 미드 아트록스를 만났습니다. 요네 공속 신발에 나오는 타이밍부터 그 뒤로 기동력이 오르면서 쉬어지는 편인데 그 전에도 할만한 편입니다. 큐만 적당히 잘 피해주면서 파밍 위주로 플레이했죠. 아트록스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논타겟을 가진 모든 챔피언들을 상대할 때 팁인데, 상대 스킬 있다고 거리를 아예 안 주면서 사리는 것보단 자신있게 줄든 말든 유도하면서 스킬을 빼야됩니다. 그래야 상대 스킬 없는 타이밍에 파밍도 할 수 있고 딜교환각도 잘 나오죠. 집 가기 전까지 안전하게 파밍하기 위해서 천천히 라인을 당기고. 아니, 아트록스 갱호응도 안 좋은데 3캔 먹고 이렇게 돌아서 온다고? 이런 어이가 없는. 도와줘. 못 도와줘? 사실 근데 이건 제 플래시가 빠졌어도 니달리가 손해입니다. 동선이 노출됐을 뿐더러 그라가스가 카정거서 돼지같이 다 뺏어먹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나 못 가는 상황이 알더라. 요네를 좁히고 아트록스를 바텀으로 데려가서 4인 다이브를 하려는 니달리의 미친 설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싸움으로 인해서 정글 주도권이 사라져버렸고 아트록스의 푸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텀이 한 번 더 다이브를 당하게 됐고 바텀은 그대로 멸망해버렸죠. 그래도 후반 가면 할만하니까 천천히 파밍하면서 성장했어야 됐는데, 빠르고 터지고 있는 게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급해진 건지 시야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해버립니다. 이게 맞아? 여기서까지 죽었으면 진짜 대참사. 하지만 아트록스의 라인전은 공전사의 군화가 나온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초반에 요네의 스킬 쿨타임도 길고 이속도 느리기 때문에 방심하면 아트록스의 풀콤보를 맞아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선신발에다가 큐 쿨타임까지 줄인 지금 아트록스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죠. 딜교환에 크게 이득 본 덕에 니달리가 올 확률이 높았고, 그래가스도 그걸 알고 미드로 역갱을 와서 2대2 싸움이 열렸습니다. 아까 전 딜교환이 스노우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트록스가 못 참을 수밖에 없는 각을 유도합니다. 이거 이거. 아, 나이스. 뭘 안 썼네? 아, 나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 아,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 도대체. 아, 천천히 하지. 무리하지 마 제발. 이거 아니야. 맞습니다. 내 한우주의 가장 큰 패시브인 골집병. 그냥 파명만 해도 이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급해서 혼자 자멸해버리고 말죠. 초반에 했던 데스는 다시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만회를 한다고 해도 만약 안 죽었다면 게임은 훨씬 더 크게 이겼을 확률이 높겠죠.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실수까지 해버린 탓에 터져버린 게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방법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잠깐만 이거. 야, 이렇게 상대가 저처럼 똑같이 실수하기만을 바랄 뿐이지. 야, 가두리 가두리. 아니, 우르고 개 불쌍하네. 아니, 불쌍해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냐. 초반에 제가 급발진해서 아트록스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극전상계가 아닌 이상 실수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좌우명이 급할수록 도라에몽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이 자리 어딨지? 한타 없어? 사실 근데 초반 실수했을 때 정석대로라면 지는 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코마가 룰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쪽에서 있다가 어이없이 끔살당하는 장면이 정말 많았죠. 뭐 우리 팀이 잘 모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도 코코마가 앞쪽에 있다가 잘려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잘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실수를 덜한 팀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다 코코모 이겼다. 이러면 이겼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이 받쳐준다고 쳤을 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올라가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죽겠다 이거. 와 야 너무 쎄. 아 뭐 이겼네? 피신 오셔. 와 야 이걸 아... 이걸 이기네.